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양주입니다. 아, 네. 어, 네, 들립니다, 이제. 소장님, 오늘 저희 간절하게 불러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앞서도 이제 뉴욕장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개장 전에 간략하게 또 요점 정리를 해보죠. 예,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은 그 큰 폭으로 하락세를 시연을 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3일 동안 무려 10%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만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조정이 시작된 상황이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테슬라와 애플,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대장주들이 꺾였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에 대한 이러한 이후에도 올랐었던, 정말 이것은 뭐 시장에서 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재료로 올랐다라는 것이 오히려 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S&P 500 지수의 편입에 불발이 되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따른 그러한 기대감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었죠. 여기에 일부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다른 투자자들의 콜옵션에 집중이 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됐다라는 수급상의 문제 또한 드러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급락세를 시연하는 그러한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것이 GM과 니콜라의 전략적인 제휴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GM이 니콜라와 전략적으로 지분을 또 취득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했습니다. 니콜라가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서 GM이라든지 니콜라가 오히려 급등하는 어제장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니콜라가 우리가 수소차만 생각하는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GM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제휴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니콜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테슬라에서 보여주듯이 판매망을 갖춰야 되는데 GM의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이번 제휴에선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GM이 니콜라 지분을 취득한 마당에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을 리가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테슬라와 니콜라 이렇게 반 전선이 형성된 그런 계기가 테슬라의 하락, 니콜라의 상승 이렇게 이런 또 결과물로 나타났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GM 입장에서 본다라면 완성차 업체에서 그동안 뒤처였던 전기차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습득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도약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기술이 한 7, 80%까지 겹친다고 이제 그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니콜라하고 사실 이 테슬라하고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예. 네, 하나는 이제 플라이급이고 하나는 헤비급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우리 시장에 좀 저기 그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각각 테슬라와 니콜라가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테슬라발 부정적 요소인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갖고 있는 시장의 상징성이 있었죠.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선도주라는, 그리고 성장주의 대표주자라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꺾였다라는 게 여러 가지, 물론 뭐 테슬라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대장주가 꺾였다. 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본다라면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지분을 0.89%까지 취득할 때까지는 그동안 무조건 사면 먹는다. 이러한 어떤 위안을 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테슬라도 빠질 수가 있네? 이런 것들 요소를 주게 된다라면 국내에서 또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셨던 분들도 일단은 조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니콜라와 GM의 어떤 업무 협약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GM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미국의 공장을 증설해놨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전지에 따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틈새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개인의 매수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지지력을 과연 얼마만큼 테스트할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이건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개인의 적가로 과연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지지력 테스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구리가 움츠려야 멀리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이 조금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참에 좀 가다가 좀 쉬어가는 것도 향후 시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믿을 건 개인의 수급이나 좀 말리고 싶다는 이야기는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포인트와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 그리고 대응에 대한 조언 함께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은 뭐 개인의 수급 상황을 체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수급뿐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시장을 떠받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로 수급이 들어오느냐죠. 네.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었던 성장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성장주가 꺾이면서 경기 방어주로서 조금 들어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계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주식을 사겠다라고 한다라면 시장 선도주 쪽으로 편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는 방어 역할을 할 뿐이지 상승을 이끄는 부분들은 분명 아닐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증시의 변화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아무리 순매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차익 매물들이 세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가를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 2% 넘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에서 지금 1.4%로 확확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중요한 건 차트죠. 차트가 결국 단기간의 흐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트가 일단 고점을 코스피 기준으로 뚫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네. 시장에 있어서 발빠른 저가 매수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반등한다? 글쎄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좀 쉬어주어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요. 서롱 내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상의 이익은 이익이 아니죠. 시연을 해야만 그 이익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충분히 이익을 좀 달성하신 분들은 한번 시연하시는 것도 좋다. 따라서 생기는 현금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제고하시는 게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점도 거듭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현황판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에 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저기 좀 하소연하는 네. 걸 보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만드는 것이 녹록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관계적으로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저기 그 현금을. 예, 일단은 현금을 조금 만드실 수 있으면 조금 뭐 약간의 손실이라도 우리가 손절매는 보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2~3%에 연연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일단은 현금을 좀 놔두시고 오히려 더 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오지 않겠는가. 물론 이건 저의 예측일 뿐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경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